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영종일 활동장 김홍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영종일동 주민과 대화회장을 마련하오로써 저희 중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주민 여러분께 지역의 현안상을 설명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봄날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반가우신 분들이 참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달에 영종일동 그 시민자치장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주민들과 현장 중심의 소통 현장을 위하여 영종일동을 방문해 주신 소통의 대명사 김정은 중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대신과 영종으로 가며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청장님의 노력 덕분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별빛 방상의 개최 등 체육공원 와케 영종대로 별빛 거리수성 별빛공원 달리공원 영종1동과 영종2동을 잇는 초록공원 조성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들을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종일동 주민들을 직접 만나 우리 동의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강후공 의장님, 구의원님들, 김광호 의원님, 한창원 의원님, 윤유화 의원님, 손은기 의원님, 우리 배준영 국회의원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성영 의원님, 그리고 강영구 노인회장님, 각 단체장님들, 중부 국제도시건설 문경환 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종일동은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인구 5만 명을 넘어서 많은 인구교육과 행정에 대한 주민분들의 수요로 올해에는 영종2동이 분동되는 등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는 영실상 또한 인천 중구의 대표 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우리 모두가 기대해온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반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영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2026년 7월에는 영종구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어제 하늘문화센터에서 유정부 시장님과 함께 시민화합 축하 행사가 있었죠. 또한 국토교통부는 영종하늘도시와 서울 강남을 약 40만에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S-D와 이 노선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영종 하늘도시에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내년 말 연립교육회통은 이러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에서도
영정구 신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을 위한 평생 학습관, 복합 공공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구성을 통해 우리 주민과 어르신, 아이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영주차장과 문화생활공간과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놀이시설의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민들이 듣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용종의 입덕을 만들기 위해 구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분들께서도 우리 영종일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글 마련해 주신 김정은 선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종일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며 진솔한 상호 공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겁고 평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양금호 시인의 인생 예찬 한 구절 소개합니다. 푸른 날엔 풀게 살고 흐린 날엔 힘차게 산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중국 국민 여러분, 특히 뵐 때마다 감사하고 반가운 영종 일동 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사실 주민과의 만남이 항상 기쁘고 설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로부터는 또 때로는 비난을 받거나 또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무쪼록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청명회가 밝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청명회 이러한 기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강건하시고 또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면서 항상 풍요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고정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 영종 국제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성원과 행사의 진정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어르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축단지회를 지은 김희선 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주미 한양수사의 대장님, 건강도 우미림 1차 대장님, 영종 신경 스카이 대나비오 신인차 대장님, 수동선 동보 의료 대장님, 스카이시티 사이의 강조석 강세석 대장님, 센트럴 프로즈 사이의 대하나 대장님, 그다음에 동원 로얄국회 이혜무 대장님, 모두 이렇게 항상 뵐 때마다 제게 따뜻한 가르침을 주셔서 이 자리에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은 부장님은 여기 영종 일동에 대한 의견이 남으시고 어저께 우리 영종 부장님이 와서 환경시대 개편을 축하하는 주민 한마디 하셨는데 함께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우리 영종 일동을 이끄시는 주민자치의 권영 회장님, 권영원 회장님 따뜻한 환영과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거듭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장님 김정수 회장님께서도 항상 우리 중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지역사회 부장님께서 우리 김장권 회장님께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신승하 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여회 박근목 부장님, 그리고 우리 영종 지역에는 이러한 간단단체가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의 안전과 해로지 발전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영호 우리 대장님, 일어나보세요 한번. 오신다 인사 잘 못하실 거예요 아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학교 아이들 관련된 학교 설립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밤에 한번더 활동도 하고 있고 저를 지금 안철 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일동 내륙동이랑 우리 이도 대장님께 조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전 우리 장기 소장도 계시고 저기 월세 운서동 저기 중산초등학교 중산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최훈준이 나가 계시는데 아셨어요? 부장하시고 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 중구가 도시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때도 우리 중구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강호광 의장님 이전할 비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 윤영화 김강호 의원님 두 분 오셨네요. 오늘은 민주당 의원님만 오셨네. 국민의힘 의원님 안 오셨네. 배진영 의원님은 좀 이따 오시기로 했고요. 신성영 시의원님도 모든 지역에 다 방문하셨는데 아마 오늘 의회 일정이 있나 봅니다. 우리 중국 구정과 활정에서는 시의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 이제 영종 국제도시가 영실상부하게 이제 독립구로서의 이제 행정체계가 이제 개편이 됩니다. 어저께 유정복 기자님께서 본인과 저와 정부와 국회 또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 지지를 위한 노력을 끝에 이제 국회로부터 확정이 받으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에 주민과 함께 한마당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종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영종구가 분구가 되면 우리 영종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태동이 됐냐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영종동은 영종도 8,000명의 인구와 4,000명의 용유도, 무의도 포함해서 약 12,000명의 그냥 평범한 섬마을이었습니다. 그다음 89년도에 인천시도 편입되면서 이제 영실상부한 도시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명명은 됐습니다만 근데 그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그냥 시골 마을에서 2001년도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공항 배후도시로서 공항 신도시가 조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영종지역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인천시와 LH 도시공사가 합심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을 포함해서 580만 평이 하늘도시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 2013년 1월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요. 다른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당이나 이런 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 한 10년 이상 지났을 때 도시가 안착한 것처럼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영종이 이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분들이 이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해서 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과밀학급을 겪었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교육부 또 관계 공무원들과 특히 우리 학부형님들이 애달픈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결과 하늘 1초 4중, 하늘 4초, 하늘 5고 뭐 중학교가 설립됐습니다만 우리 영종 국제도시는 공교롭게도 인구 분포가 20, 30대, 40대가 몰려있는 구조예요. 중구 원도심은요 인구가 4만 3천 명인데 어르신 인구가 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만 명이 넘는데 어르신들 다 합해도 거기 중구 원도심 4만 명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3배 차이 나는 거죠. 인구가 3배 차이 나는데 어르신들 인구 분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어린이집 같은 수요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전국적인 평균의 인구 분포를 따라서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늘도시가. 그래서 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2년씩 3년씩 늦고 그거와 결과 피해자는 결국 이제 학생들이 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항상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학교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교육부에서 투용자 심사를 통해서 투자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학교 문제를 교육적인 문제를 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교육 다음에 또 교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통이라는 게 상당히 이번에 좋은 신호가 있었던 게 작년 10월 1일 날 유정복 시장, 배준영 의원, 원희룡 장관, 이학재 보안부 사장, 도로공사 사장, 신광 하이, 우리 중구청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데서 그 시사이드 파크에서
인천대교, 영종대교 무료 여러분들 행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도 기쁘셨고 저도 기뻤습니다. 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지역의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기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어디나 지구 어디 가나 미국은 총 때문에 범죄 때문에 위험한 나라이고 아프리카는 기아 때문에 허덕이고 여러 가지 빈곤 때문에 허덕이든 어려운 도시가 다 있습니다. 저마다에. 근데 그 도시마다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극복하고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인데 그때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인천대교 통행료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종 분구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종 분구가 가지고 있는 효과도 상당히 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공항이 활성화되면서 공항 경제권이 형성이 돼서 약 5만 명 정도가 공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나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자유역이 지정된 곳이 미단시티와 100만 평, 영종 하늘도시가 580만 평, 공항 신도시는 100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전서 온남지구가 15만 평, 운서지구가 13만 평, 여기가 다 경제자유역입니다. 다만 공항 신도시에 있는 지역은 경제자유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경제자유역의 지정 목적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해서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데 거기는 지역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공항이나 저기 송도나 청라와의 차이점이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경제청이나 인천시가 실패한 게 우리 영종국제도시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다 갖춰지면 가장 좋은 도시지만 대군산도 있고 우리 앞에 황해바다도 있고 을왕리 무의도에 멋진 경관을 가진 유원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그 지역의 세제가 기본적인 세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확보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송도가 성장하고 빨리 해야 된 게 국제학교인 체디 국제학교가 들어왔고 글로벌 캠퍼스라는 곳이 있어서 5개 이상의 지구상에 있는 대학들이 들어오고 연세대가 1, 2학년, 1학년인가요? 캠퍼스를 운영하고 또 삼성 바이오라든가 엠컬러지라든가 각종 그런 그 바이오 산업단지 또 첨단 연구단지 뭐 이런 단지들이 있으면서 대학이 들어오고 국제기구가 들어오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잘 져져 있고 또 센트럴파크 공원과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지만 이렇게 해서 일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청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라는 하나금융그룹이 들어와서 본사가 이전하고 또 예, 검색 결과 아직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영종은 이제 공항만 갖고는 못 삽니다. 110만 평을 저들이 방치해 놨잖아요. 경제청이나 LH의 책임이 큽니다. 또 저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110만 평을 채워서 그 지역을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몇 건 사업이 실패했어요. 투자 유치가. 그 당시에 거기도 MDC의 밀라노 디자인 시티라고 맨 처음에 밀라노 디자인 시티 사업이 시작됐다가 그다음에 그 테마 그 일본의 오카다 홀딩스라는 데서 일본의 기업도 있었고 다 실패와 거듭한 결과 또 지난번에는 또 우리 삼성을 포함한 반도체 특화 단지도 실패했습니다. 용인 쪽으로 경기도를 뺏겼고 이제 남은 게 이제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하고 UAM 그래갖고 이 도심 항공을 있는 드론과 같은 경우로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을 이제 거점으로 삼고 또 반도체 바이오를 이제 국가단지를 유치하고 또 기존에 계획된 외국인 병원이라든가 메디시티 이런 부분들만 계획대로 잘 되면 사실 영종 구제도시가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더디거나 아직도 시작이 안 됐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정복 시장님한테도 박수를 치면서도 그러한 부분을 강하게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 어떻게 LH는 저렇게 귀한 땅 110만 평을 풀만 키우느라고 15년 동안 했냐? 그럼 말도 키우지 그랬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하늘도시 앞에도 어떤 분들이 코스모스 키워달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얼마나 답답하면 코스모스 뿌리고 나면 그 꽃핀 거리가 아름답거든요. 근데 땅값 2천만 원짜리 했는데다가 어떻게 코스모스만 키우겠냐. 더 가치 있는 거를 유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가운데서 영종 도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따가 또 제가 또 몇 가지 현안 사항을 설명드릴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뒤로 하고, 우리가 영종 국제 도시가 성도와 청라에 거듭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이라든가 교육, 문화, 환경, 의료, 안전, 일자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다시 드립니다. 아무튼 이따 다시 인사드리고 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장 강공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영종 1동 주민 여러분, 그동안 참 반가웠습니다. 1동이 2동으로 분동되면서 아쉽게도 이제 2동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강영구 회장님도 좀 서운하실 거예요. 그래도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그래도 1동에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역의 각종 현황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과의 행복한 만남 희망콜에서 대화를 통해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중구의 발전을 위해 최애도 열정을 쏟고 계신 김정은 중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종 1동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그리고 권영원 주민자치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정식 행정사회회장님, 김상범 지역사회부장협회 공동위원장님, 신수와 사모회장님, 박국 사모회장님, 자산 단체장님을 비롯한 회원 및 회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영종 1동 주민들 소통을 위해 중구에서 김강호 일회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진욱 비행자 지금 오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또 있고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영호 영화연 잘 방송된 회장님 감사합니다. 또 각 공인 전문가 회장님께서 기억을 해주셨네요. 김희석 회장님, 또 이지 회장님, 정강서 회장님, 또 신현철 회장님, 호동선 회장님, 강재석 회장님, 또 대화남 회장님, 또 이영호 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강영호 회장님 아까 말씀 드린 청취자 감사합니다. 또 이대호 영종 1동 2동 일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어제 유정국 신천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영종 지역 주민들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확정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파워포는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종 국제도시가 이제 영종부로 독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 경제권과 글로벌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인천의 새로운 얼굴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위대한 성과도 있었고, 앞으로는 영종부의 제3년일구 서해평화도로 제2공항철도까지 촘촘한 교통망이 구축되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산업 및 복합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제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될 이곳 영종국제도시를 주민이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영종 1동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여러분께서 활발히 참여해 주시고 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1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올바른 구정발전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중구의회는 새해에도 영종 1동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민심을 구석구석 살피고 집행부인 중구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값진 연세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떳다시는 소망 다 이루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을 하셨던 것들을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금년도에 좀 달라지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건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가 16만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영종 용도 합해서 12,000명 도시에서 이제 11만 6천 명이니까 거의 10배가 뛴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가 한 도시만 계획 인구가 13만 5천 명, 제가 알기로는 5만 5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단시티에 이제 1만 5천 명의 인구, 또 영종동 원도심이라든가 공항 신도시 포함해서 인구가 17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텐데요. 내가 뭐 만져서 그런가? 네, 그래서 영종 원도심은 안타깝게도 이제 인구가 이제 좀 이제 바닥을 치고 원도심도 이제 성장을 할 텐데요. 영종구하고 이제 제울포구가 분리되면서 동구와 중구의 원도심이 그 도시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중구 원도심도 성장시킬 것입니다. 저는 현재 중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영정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걸 끄고 TV 갖고 갈까요? 하지 말고? 응, 자꾸 왔다 갔다 하면? 13번째 오니까 이게 다뤘나 봐. 네, 희망플러스 대화를 하고 아까 우리 권영원 회장님처럼 별빛 반상회를 통해서 밤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지역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밤에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거의 한 600명 이상 오셔갖고 함께 즐겁기도 했었고 의미 있는 자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저에게 소통의 대명사라고 했는데 소통하고 나서 문제를 잘하는 저는 해결사가 되고 싶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보다 많은 아까처럼 너무 기뻤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알다시피 그러면 양쪽 다리를 영종대교는 무르이고 그러면 2026년에 제3연휴교가 생기면 제3연휴교는 영종 주민하고 청라 주민들은 이제 무료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무료입니다. 그러면 무료 도로가 있으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유료 도로화 되는 게 그 당시에 정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료도로가 있으면 나머지 도로는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무료도로가 있는데 딴 데 가는 건 당신이 선택했으니 돈을 내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27년도에 제3연휴교를 확정시키는 과정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시연할 때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제가 그 당시에 세종시를 한 6번 정도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제3연휴교하고 고항철도 환승 때.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이 적으로 그 제3연휴교회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의원님 이제는 세종시에 제3연휴교 갖고는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3연휴교 생기면과 동시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요금의 손실을 다 국토부가 책임져야 되니까 못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천시가 그러면 인천시도 책임을 질 테니 제3연휴교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양쪽 손실 부분을 인천시 예산으로 내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바로 발표를 인천 착공 시기를 2021년으로 늦춘 이유가 그 2017년부터 시작하면은 13년 동안 양쪽 다리를 물어줘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약간 늦춰서 2026년 대통령은 5년만 물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3연휴교가 탄생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영종대교, 인천대교가 생겼는데 정부에서 교통부에서 그냥 우리 주나요? 그러면 인천시도 책임져라. 그래서 인천시와 중구가 책임을 져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3억 정도의 통행료 관련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88억 원에서 많게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88억 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종 1동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5층 건물을 졌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연간 통행료, 영종 용료 주민들의 통행료를 이 건물 하나 채만씩 매년 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출퇴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아이들 학교 가는데 또 여기 영종도라는 것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한 전국에서 한 30, 40% 영종에서 살던 분들이 이사 오거나 서울, 경기,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60%가 넘는 게 영종 하늘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장과 사업을 다 일로 옮긴 게 아니라 지분 일로 옮겨놓고 직장이나 사업을 아직도 서울, 경기, 인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통행료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행료 인천대교를 하면서 주민들이 대단히 환호하지만 어떤 분들은 왜 한 대 더하기 경찰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경찰 한 대라는 거는 이 경찰하는 건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또 저탄소 관련돼서 경찰을 쓰게 되면 사회 환경을 해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경찰까지 해주는 건데 그러면 한 대 다 해주고 영업용차, 리스차 다 해주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저희들이 중구 예산이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못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 통행료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했고 향후에 저희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제는 정부가 더 부담을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중구 예산을 오롯이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한 대 더하기 한 대, 그러니까 두 대 플러스 경차가 되든 아니면 이제 영업용 차량이나 리스 차량 이러한 부분들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도심 일대고요. 작년에 제가 보고했을 때 영종 복합공공시설 건립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공식도 같이 했었는데요. 착공식을요. 이제 내년 금년 말이면 사실상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내년 3월에 여러 가지 필요한 수영장 딸린 체육관, 또 도서관, 또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로당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문화활동, 복지활동을 다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통해 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는 바람에 공사가 잠시 상당히 어려울 뻔했습니다만 저희가 드린 약속을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라든가 시비,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적기에 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기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산업들이 우리 지역에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 2조 4천억의 MRO 산업을 우리 인천공항에 유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일자리, 약간 삼성바이오나 이런 반도체나 이런 거 말고 공항과 관련된 정비 사업을 유치하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공항공사나 인천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항공기 정비산업 유치를 위해서 현장을 수차례 방문한 바가 있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 중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 재산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림을 해나가는데요. 이제 자기들이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러한 세금 문제, 임대료 문제를 자기들이 깎아줘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그래서 저희들도 좋다, 협조하겠다. 그래서 세금 부분을 일정 부분은 감면해 주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항공산업을 우리 지역 영종도가 항공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영종 1동인 완벽하게 갖춰진 뭐 기반시설을 갖춰진 도시지역입니다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중천, 돌팍제, 뭐 서당골, 마당계, 농골 이름만 들어도 시골스러운 동네들 있잖아요. 여기 미개발지엔 아직도 개발이 필요하고 또 수도라든가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서 도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다른 전원시설에 전원지역에 또 여러분들이 뭐 텃밭을 일군대든가 그러한 자연 경관을 같이 누린다든가 한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80만 평 하늘도시 중에서 110만 평이 유보지역입니다. 옛날 인천대교 저쪽 방향에 그 110만 평 유보지역을 어떻게든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특허단지를 유치해서 제가 신문에도 기고를 내고 시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함께 이것들을 촉구하는 지난번에 반도체 특화단지 하실 때 지역 주민들이 플래카드 걸고 부업을 시켰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인천시는 반도체와 같이 다른 지역에 뺏기지도 말고 외국인 뭐죠? 이민청인가? 무슨 청이지? 네? 그것도 우리가 유치 못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전부터 쉽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주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 올 때 지난번에도 또 뺏겼잖냐 또 뺏길 것이냐 라고 압박을 하는 수단이 이로 쓰이긴 한 거예요. 이번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놓치지 말자는 말씀이고요. 용류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도 LH하고 경제청이 LH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경제청이. 근데 용류도 한 750만 평을 ACT라는 이름으로 해서 독일계 그 관광 개발하는 그룹이 개발한다는 것은 8년 동안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만 해놨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8년 반 동안은 일체의 개발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길을 내거나 뭐 집을 지면 다시 부셔야 되니까 못하게 해요.
근데 8년만 동안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8년만 동안 꽁꽁 얼어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시연할 때 당신들이 이거 해제하는 조건으로 그 지역의 기반시설 예산 3천억을 꼭 해고 해제라 그리고 책임을 반성 통감하면서 기자회견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시장님은 아니고 경제청장이 했는데 약 2,500억 정도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조건으로 용류 무인 개발 사업이 접힌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는 계획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도시는 다시 살리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도시개발 계획을 세울 때 촘촘하고 꼼꼼하게 세워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리에 땅 가신 분들 계시죠? 네, 운서역 뒤에도 이제 운서역 앞에는 버스나 뭐 택시 정류장이 있는데 운서역을 다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가 부쩍 멀거든요, 뒤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 뭐 한창환 의원님, 윤호 의원님, 김거 의원님 다 노력하시고 배준영 의원님이 경제청에 얘기하고 저기 신성경 의원님 지금 오셨네요. 인사 드리시죠. 신성경 시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청 예산은 사실은 시에서 받는 거거든요. 시에서 우리가 시의원께서 노력하셔서 운서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운서역뿐만 아니라 이제 영종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두 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 영종역을 운영하는 철도기술공단 신공항 철도에서 만들어야죠. 공항철도 주식회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요금도 비싸게 받아요. 우리 영종 중구청에서 만든 영근 저기 주차장은 한 달에 4만 원일걸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는 7만 원인가 8만 원이에요. 두 배라고요. 근데 그 영종역 어느 돈으로 냈는지 아세요? LH가 70%, 도시공사가 30%, 약 4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종역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운서역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운서역 주차장은 인천시 땅입니다. 왜 그랬냐면 공항을 지으면서 배후도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할 때 시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랑 공항공사 당시 공항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항공단한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액을 하니까 보상하고 땅 팔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남은 돈 가지고 그 할머니 센터를 져주고 운서역 주차장을 인천시한테 기부 체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서역도 주차장이 원래 역세권은 비쌉니다. 주차요금이 1등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3등급으로 내려서 요금을 4만 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철도기술공단이 운영하는 영종역은 그걸 하지 않고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변에 길에다 댑니다. 길.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드리고 또 만들어드리고 이번째 세 번째 주차장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내년 2026년도에 그 제3연휴교가 개통이 되면 사실 영종역 돌아서 청라역을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곧장 청라역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스 타러. 아니면 자가용 타고도 그냥 이제 제3연휴교 타고 서울을 가는 거죠. 다만 이제 제3연휴교 방향하고 공항고속도로하고는 약간 이제 그 서울 도착했을 때 방향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변화에도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또 중구에서는 여권을 발급해 주는데요. 국제운전 면허증하고 여권을 원스톱으로 발급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천이 그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정부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는 인구 감소가 사실 절벽에 가깝습니까? 안 잤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제약 문제인데 인천형 출생정책을 통해서 태어나면서 돈을 주고 12살 될 때까지 보육과 교육을 인천시와 우리 중구청이 함께 예산을 들여서 아이를 출생했을 때 따른 지원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마이산업 시설과의 상생협약은 인스파이어가 가장 비근한 예인데요. 저희들이 인스파이어가 아직 완전하게 그랜드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부분 개장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분들이 처음 하기 전에 제가 구청장으로서 먼저 한 6개월 전부터 그쪽 사람들이랑 접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뽑을 때 중국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달라.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물건들을 소비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주변이 또 그 상생발전이라는 게 거기가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갔을 때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거를 대비한 상생협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확대해서 공항공사도 뭐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하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주민들을 고용하고 또 사회공헌사업이나 기부사업도 많이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인 기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센터가 청년 내일 기지라고 그 뭐 전진 기지 혜택 기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청년 내일 기지가 공항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과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또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저기 60대, 60이 돼서 정년을 퇴임하고 나신 분들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을 때 경력을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계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이도나 을왕리도 우리 왕산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왕산 마리나가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그 요트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성했더니 그 물의 흐름이 바뀌어갖고 그 거기에 있던 모래사람들이 다 바다로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아니면 한쪽으로. 그래서 이쪽이 모래가 있을 곳에 이쪽에 다 돌만 보이는 겁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양빈 사업이라 갖고 모래를 다 채우고 다시는 모래가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러한 공법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백리 자전거 이음길은 제3연휴기가 생기면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라 걸어서도 다니시고 자전거도 옵니다. 그러면 요즘은 자전거 매니아들이 여기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울 경기 쪽에서 인천에서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오는 곳이 이제 제3연휴기를 통해서 영종에 오고 영종에 와서 용종까지 영종 전체를 순환하는 그런 삼백리 자전길을 자전거길을 만드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서울에서 9시에 오면 영종에 오면은 한 11시 반 12시 되면 와서 뭐 해야겠어요. 가서 매운탕부터 먹어야 할까요? 칼국수나?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오시게 될 거고 또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자전거 이음길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률은 우리 임청원 과장님 네. 한 80% 되나요? 자전거 이음길 50%요? 60%요? 80%로 큰일 날 뻔했네. 네,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년 반 남았어요. 2년 남았으니까요. 지금 경로당에 우리 소회장님 경로당에 혹시 경로당에 한방 주치의 오시나요? 신청 안 하셨어요? 아 우리 김희영 과장님 네. 한방 주치의 사업 예. 여기 어르신들 안, 운영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아 예 그 당초에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마 신청을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새해 다시 하도록 네. 연락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한 몇 군데를 가봤는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경호당에 가셔서 건강도 체크하고 여러분들을 건강 이제 보살피는 이제 사업인데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적극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송구스럽고 재수스러운 게 구청장 된다고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구청장이 되면 종합병원 세워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4년 동안 종합병원이 설립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설립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1년 6개월 지나면서 당장 제 4년 안에는 설립은 어렵고 추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24시간 문전을 열자.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젊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365일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자 그래서 달빛 어린이병원 12시까지 운영되는 심야병원이고요.
여기 하늘정형외과에 있는 24시간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그 병원은 이제 상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병원만큼 안전하지도 않고 뭐 완벽한 의료 체계를 갖추지 못했지만 저희 중구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걸 하자. 먼저 하고 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은 인천시와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 하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1일 날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준비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구 청사를 새로 짓거나 중구 의회를 짓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중구 청사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불편해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주민들의 행정이 이용하는 데서는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의회도 약간 참으면 돼요. 근데 보건소를 제가 잘 지으려고 그래요. 미리 어저께 유정모 시장님이 옆자리에 앉아서 시장님 우리가 청사는 어차피 돈과 많이 들어가지만 보건소는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의료 체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가장 먼저 보건소의 부지와 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MRI, MRA 검사비 지원 사업을 뭐 모든 분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관련 이러한 부분은 저희 동사무소나 말씀을 주시면 설명을 해드릴 것도 할 거고요. 임플란트나 틀니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이사가 잦은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좀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시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농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전업 농업인으로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또 도시에 살면서 체험을 하고 뭐 농사 상추라든가 꽃을 심거나 가꾸거나 이러한 체험형 자투리 텃밭 조성 같은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한 토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전 유공자분들이 이제 사망하실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어떤 이든 간에 그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그러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아까 도시가 일단 송도가 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체드리 국제학교고요. 그 청라의 달편 국제학교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공모 방법과 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그 특정한 학교의 그 요구사항을 빨리 해결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국제학교를 빨리 이 지역에 유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제청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청장이 지금 공석이라 이제 새롭게 임명됐습니다만 그 전에 투자유치 본부장이랑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의 입맛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국제학교를 빨리 달라나 만들어주는 그 조건을 먼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객실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관리사가 필요한데요. 그런 걸 우리 중구 여성회관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호텔 객실 관리사 양성 프로그램을 거의 무상인가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들어갈 수 있고요. 학교가 필요할 때 이제 학교만 이제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요구하는 게 그 지역사회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8시 반에 등교를 시작해서 5시에 하교를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그 400억짜리 건물이 텅 비어 있잖아요. 이러한 건물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학교 복합화라는 게 생긴 겁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은 많은데 저희 중국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학교 하나 짓는데 작게는 350억, 많게는 500억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억 정도가 들어가면 다시 휘청합니다. 근데 학교가 필요한 경우나 또 지역사회가 공공이 모두 필요할 때는 그 한번 생각하고 추진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평생 학습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고 이럴 때 평생 학습관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그 김영하 교수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고 김경일 교수, 양재진 박사 심리학, 정신 뭐 이런 분들 또 타일러 로신가 타일러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저희가 영종에 몇 번 초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민들이 항상 많이 오십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명사를 초청해서 주민 아카데미를 하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건강 강좌, 인문학 강좌, 역사적인 것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펜션도 중요하고요. 또 금융도 중요해서 아이들부터 조그만 때부터 금융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아이들이 커서까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와 함께하는 자녀 금융 교육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 지은영 과장님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청소년 지원 철로 체험 지원 센터를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이제 운영할 것이고요. 다음계 돌봄 센터는 이제 정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곧장 학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부모님들의 일손을 좀 얻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곳곳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적 이제 CCTV는 저희가 LH나 우리 지가 구가 직접적으로 많이 설치해서 여기는 사실 밝고 좋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사각지대라든가 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저 쓰레기 버리 한 4번 정도 했는데 1시간 동안 해고 나면요 그냥 차로 몇 대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담당 부서에서 용역을 통해서 깨끗하게 노력해도 몰래 숲에 버리고 또 버리고 차에 타고 차 옆에다 댔다가 쓰레기 그냥 다 버리고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개봉을 통해서 개도를 통해서 우리 갖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잘 치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CCTV 설치를 많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소득층이나 친환경층인 경우에는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할 때 구입할 때 저희들이 60만원의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도 뭐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철에 무척 더울 때 학교 앞에 저희들이 쿨링폼이라고 시원한 물 한 개 뿌려주잖아요. 아이들 등교길에 또 많이 다니는 길. 아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종 일동에 있는 특히 한울도시는 거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 학교 앞에라든가 아파트가 새로 생긴 곳 건널목 횡단보도에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이 날씨가 더워지면 그늘막이 필요할 때 의견을 주시면 그늘막을 적극적으로 많이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역 이런 공영시장 확충을 하고요. 자연대로를 가는 길이 지금 좁아요. 거기에 너무 화단을 넓은 걸 심어놓는 바람에 심어서 자연대로를 줄이고 화단을 줄여서 교통 노선, 버스, 차량 노선을 좀 차선을 하나 확보할 거 계획이 있고요. 또 여기 킹마트 사거리 좌회전이다 보면 바로 2차선이 들어가다가 1차선 합류하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작년에부터 현장에 몇 번 가서 경찰청에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난 차도 인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이거 개선이 필요한지 용역을 하고 용역이 세워지면 또 비용 예산을 세워야 되는 절차가 너무 지난한 거예요. 한 군데가 맥히면 그 다음 한양 4월에 맥히고 다 맥히거든요. 저쪽 영종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척 답답한데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해서 돈을 달라 우리가 할 테니 업무가 당신들 업무지만 우리가 하겠다고 그 정도로 우리 중구에서는 성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한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영종 일동에서 많은 건의사항 중에 25건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19건을 종결을 하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2건은 장기 과제로서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하늘도시 딱 들어오면 킬마트 4가지부터 여기 주유소 있는 데까지 그 별빛 노도 빛을 밝히는 거 기억하시죠? 네. 아직도 있죠? 네. 이제 서울 지나면 철거해야 돼요. 나무도 숲을 지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왜 했냐면 그 축제를 할 때 불꽃놀이를 하면 한번 불꽃놀이 쫙 하면 끝나잖아요. 예산이 한 4천, 5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지속적으로 연말에 연시까지 이러한 부분을 빛을 밝히는 희망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과 함께 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여기는 도시에 맞는 축제가 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음식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다른 축제도 여러분들이 좀 제안하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방안 찾아서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또 배준영 님이 급하게 오셨는데 저는 이따가 다시 지역 주민들의 거리 사항을 받도록 하고요. 오셨으니까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종일동의 주민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올해는 영종회인 거 아시죠? 청룡이 바다에서 뚫고 올라가서 하늘로 가니까 영종회 맞죠? 네. 공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도 그렇고 지난 4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과 저 줄탑동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가 통행료를 23년 만에 우려했지만은 한 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대 전부 다 할 수 있게 하고 리스나 법인 차량도 하게 해야 되고 맞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영종의 그 강남 가는 그 직행 급행버스 M버스가 없었는데 올해 만들 거예요. 확정된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M버스를 사실 이 경제성이 안 되는데 억지로 육체해온 겁니다. 인천시에서 7순위인데 그냥 억지로 끌어올렸으니까 이게 운영되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타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내년에는 우리 제3연륙교가 완공되니까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가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GTX D2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일 것 같은데 되게 쉬워요. 하늘도시에 전철역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 모인 김에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청회도 한번 할 거거든요. 하늘도시역의 위치가 어디에 하는 게 좋을지 제가 한번 즉석 공청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삼지선다구로 생각할 텐데 킹마트 사거리쯤 지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1번. 그리고 2번은 버거킹 정도 지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2번. 네? 그리고 3번은 시사이드 파크 지나가는 게 좋겠다는 3번. 있습니다. 제가 한번 4번. 4번은 우리 집 앞에.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의원님이 좀 세 보실래요? 숫자를 제가 이제 할게요. 자, 1번. 잠깐 1번이 킹마트 사거리. 좀 세 보세요. 손은비 의원이 세 보세요. 세 보세요. 자. 킹마트. 네. 네, 예를 들면 그리고 2번 버거킹 정도 들어가고 잘 세셔야 되죠. 뒤에 내가 더 보면 뭐라고
자, 3번. 시사이드 파크 정도가 적당하시겠다. 우리 중고에 들어와. 너무 멀어.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아, 그러니까 저도 좀 감을 잡고 이제 국정을 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게 잘 진행되도록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어, 그 밖에 우리가 영종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언제든지 우리 존경하는 김정은 구청장님 안창석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선출직 의원들 계신데 저희가 공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머슴이라는 얘기예요. 머슴을 잘 활용해서 우리 영종 국제부시가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감사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안건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5건이었는데 지금 몇 건 더 들어왔나요? 지금? 그 우리 신승현 회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버스 문제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버스 문제는 시의 문제인데 시의 문제라고 이제 외면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공항공사나 이런 회사들도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 공항공사가 자기네 공항과 운영된 관련된 그 지역에는 순환 버스를 운영해서 각 그 기업마다 차를 다니게 해야 되고 시내 버스는 터미널, 화물 터미널 거점만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협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 하늘도시의 영종도 하죠. 그 정부 지원단지 앞에 공영 주차장을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요구해서 200 몇십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영 주차장. 버스 차고지. 그걸 왜 일로 옮겼냐면 첫 차를 여기서 빨리 출발하라고 일로 옮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따로 챙겨서 시한테 요구하고 또 공항공사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이번에 두 개 노선 14대가 증차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320번 버스와 202번, 203번에 대한 전체적인 노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구 고형버스를 하늘도시에서 영종역을 오가는 고형버스를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별도로 추가 5대를 증차해서 운영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종역을 오가는 분들이 15분 단위로 한 번씩 다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버스가 크지 않고 25인승인가? 29인승인가? 25인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이 못하지만 주민들이 영종역을 오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타는 곳이 저기 영종역 아니면 공항 가는 길입니다. 직장. 아니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송도 쪽으로 인천대교를 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수 회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를 사실 여기 하늘도시에는 지금 주차장이 많이 생겼죠. 주차 사업이 다 개인이 이거 주차 처음에 하늘도시를 개발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개인이 사서 건물을 일부 한 30%는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나머지 주차장 만들어서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자리 한달마트 자리에 주차장. 그 다음에 진로마트에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요 근처 뒤쪽에 있는 롯데마트. 거기도 주차장. 주차장이 4개가 생겼어요. 이거를 주민들이 요금을 내야 되니까 문제인데, 어느 주차장이 있든 요금을 안 내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요금을 너무 과하지 않게 부과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고. 그리고 굿베터인 경우에 여러분 아다시피 LH나 경기청이 너무 잘못했어요. 거기다가 왜 터미널을 만듭니까? 그래서 터미널을 지금 활용하지 않으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좁아서 저희들이 호텔을 산 사람이 호텔을 짓지 않길래 저희가 가서 사장님에서 땅을 세금을 좀 깎아줄 테니 땅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갖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주차 면수를 100면을 더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H한테 얘기한 게 터미널을 옮겨라. 근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달랍니다. 터미널 여기 말고 인근 안쪽으로 좀 옮겨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난 거잖아요. 그 터미널이라는 거는. 그걸 옮기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주민들이랑 의견을 몰아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장이 지평시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차장의 난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H한테 정말 많이 쫓아갔습니다. 우리 장기순 회장님 저한테 지금 한 4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LH에서도 오고 경기청에서도 와서 몇 번 와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이번에 LH 영종 청라 사업 본부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부장한테 얘기했고 자기들이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터미널을 없앨 수 없잖아요. 전국에 모든 전국에서 모든 차들이 오는데 그 새로운 도시에는 터미널이 필요하니까 구 배터 쪽이 아니라 좀 더 바깥으로 빼겠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또 권영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고규수면 매립하는 것도 제가 초반에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한 3,500평 되는데 거기도 땅을 매립할 것이냐 아니면 기둥형으로 해서 물을 통수시키면서 할 것이냐 했더니 저희들 막 김치국물 마신 거예요. 해수부에서는 해수산학이 없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청이 일방적으로 다 결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그 터미널을 옮기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강재석 노인회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추가로 더 자세한 답변을 건축가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명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구모천계나 영종에 있는 어천계 회원들이 용류도에 수산가가 있고 영종에 농업가가 있어요. 그럼 농업가에 있으니까 용류 사람들은 농업가 오려면 영종 와야 되고 영종 사람들은 용류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상당히 수천 명이 되거든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가급적이면 업무를 각 동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영수 통장님이 두드림 하고 다 질문 다 해소됐죠? 네. 고생했어요? 네. 아, 그 다음에 우리 문화사업을 요구하신 분 아까 말씀하신 뭐 우리 지역에 문화 쪽 연예인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이 도시가 다 이렇게 경직되게 뭐 교통 좋고 교육 좋고 그런데 문화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백영규 가수가 여기 사시면서 무료로 지난번에 별빛 반상회 때 본인이 공연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계속 무료만 하고 재능 기부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연합회 활동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 구성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셨을 때 지역에 이러한 문화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지 처음부터 저희 구에서 그러한 협회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의지에는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박신이 말씀하신 그 도서관 관련해서 부처 가셨네? 아, 거기 계세요? 아, 정말 그 KCC 쪽에 그 단지 내에 그 도서관을 얼마나 잘 단장했는지 정말 타른 지역의 모범적인 아파트입니다. 또 자녀들의 교육이나 또 교육이 도서관은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책 보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열람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관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인 아파트 쪽에서 그러한 도서관을 잘 운영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나 저기 공항공사나 인스파이어 이런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책을 기증받거나 지원을 찾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종 2동에 이번에 개청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서 전문가가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다시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관련된 것도 아무튼 그렇게 활성화된 특화 도시로 운영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서희님이에요? 조선희? 조서희죠? 네? 서희? 서희. 네. 말씀 주신 거 도로 문제. 아까 왜 답변 안 줬지? 우리 답변했나? 네. 그래요. 답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정류장 문제 여지도 계속하고 320번 버스는 어떻게 우리 김상준 과장님 네. 320번 버스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처음에 이제 시의원 하면서 2013년도에 도로만 버스를 만든 게 304번하고 320번이에요. 예, 저가 그 당시에 김진국 통장 자료를 하실 때 진짜 2000년대 가장 큰 선물 받아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돌아가니까 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 개편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요. 영종역의 그 승강장 문제나 이쪽 문제는 너무 좁아요. 차량 대수에 비해서. 그래서 영종역을 설계할 때 철도공단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영종 공항철도가 주식회사 가는 건데 그러한 부분은
버스 정류장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 보시지만 부지가 안 나오잖아요, 거기가. 건물이. 그래서 그러한 버스 정류장이나 승강장의 배치를 재배치하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발로 있잖아요. 우리 아까 우리 최성경 과장님 어디 갔어? 아 어쩐지 답변 안 하고 갔어. 그 친구가 여기 초록빛 길 이런 거 다 만들었던 곳이 우리 저기예요. 우리 도시공원과장인데 우리 하늘도시가 지금 이제 3월달 되면 이 길들이 무척 이쁠 거예요. 지금 아 그렇게 하고 맨발로 걸 수 있는 거는 그 우리가 박석공원 일대라든가 이거를 경계체험에다 요청을 한 상태인데 아 이거하고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그 영종역 아니 우리 영종 중구 2청 있죠. 중구 2청에 저희들이 힐링의 숲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무척 멋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정말 멋지고 편안할 거예요. 금년 중에 저희 조성을 할 거고 저쪽 하늘고 옆에는 조성을 했어요. 500평 규모의 맨발로도 걷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쪽은 너무 멀잖아요. 하늘고는 이쪽 지금 자이 오른쪽에 별도로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가서서 좀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스카이자 입지미 대표님도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0세부터 100세까지 사는 동네에 특정인들의 의견이 너무 반영이 돼버리면 왜곡되거나 편중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함이 없고 다만 현재 구조가 가장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20대에서 40대인데 이분들은 직장이나 사업하느라고 낮에 이런 시간 내서 의견을 줄 수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의견을 주고 또 별도로 저희가 통장님과 자체장님들 의견을 주기도 하고 또 각 동의 대표자 협의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문을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길 자치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얘기는 정말 좋고 가장 한방에 끝나는 얘기예요. 주차 문제를. 근데 이제 주차장과 공원을 가지고 두 가지 하려면 그 행정 어떤 과정도 좀 지난하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한 뭐 500억, 1000억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지하를 파면 1층 파선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지하 1층, 2층 자주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기존에 있는 그 사설 주차장을 요금을 좀 현실화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LH와 경계청을 통해서 공지를 잘 찾아봐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틈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석범 그 28토장님이 이석범님이신가요? 이덕범입니다. 이덕범님이요? 덕봉. 봉자? 네. 아, 이름 좋으시네요. 그 화재가 일어나면서 소중한 생명과 귀한 재산이 진짜 소실됐을 때 진짜 망연자실 하잖아요. 상당히 그 이런 아파트에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라는 게 아까 표 읽으셨죠? 네. 초등학교 때 포스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맞아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봄철 겨울에 겨울과 봄철에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강영구 회장님이 가셨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거 경로당의 쌀을 지금까지는 그냥 그 정부미가 지원했는지 사실 쌀만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구청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중구 농협 우리 쌀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농협과 경로당과의 쌀 공급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쌀들은 이제 중구 농협에서 검증된 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권영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들으긴 드렸죠. 네 물치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실 물치도가 자격도입니다. 옛날 이름이 물치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자격도란 말을 안 쓰고 일제 때 쓰던 말인데 물치도가 제가 어렸을 때 거짓말 같겠지만 굿배트에서 수영 쳐서 건너가는 거죠. 물 다 썼었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죠. 여기 물교환 관련 국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가 동구인데요. 사실 제일 힘든 게 남의 땅 갖고 오는 거예요. 동구는 땅 주고 싶냐고. 안 주고 싶거든. 다만 그 우리 영종구가 분구되고 제월포구가 이제 중구와 같이 합해면서 제월포가 되면서 아, 울지도를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을 같이 시와 추진하면 됩니다.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모두 갖고 온다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많은 관광자원을 들이기는 우리도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가 예산을 퍼서 다른 데 쓰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은 민간 영역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한테 주변에 있는 뭐 풀 한 포기 모래 하나가 다 소중하듯이 또 우리 영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우리 많은 정성이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영종 일동이 영종 국제도시로서 이렇게 이름이 주어지고 뭐 제3연휴 개통 이후에 또 2026년 7월 이후에 아 진정한 영종구가 됐을 때 영종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앞으로도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들 많은 건의와 제안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